그렇습니다. 언제나 쉴 틈 없이 뭔가를 하고 계신다는 어르신. 보십시오. 문 열고 할머니 또 빗자루 들고 쉬지 않고 움직이시는데 깔끔한 성격이 큰 몫을 찾으는데요. 방바닥에 작은 먼지나 부스러기 하나만 떨어져 있어도 바로 빗자루를 이렇게 드신다고 합니다. 바로 쓸고 털어내십니다. 덕분에 할머니의 방은 말 그대로 청정지대인데요. 이 방을 청소하는 일, 할머니에게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라고 하십니다. 이 청소뿐만이 아닌데요. 또 이번에는 뭔가를 손에 들고 욕실에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오늘 날씨에 시원하게 목욕이라도 하시나 했는데 물을 트시더니 자주 하신다는 증거죠? 네. 빨래 하신대요. 같이 사는 며느리가 그렇게 말려도 할머니께서 직접 빨래 하시는 데는 특별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 바빠요. 뭐 챙기 다 하지. 저 밥 다 매지. 풀약 다 치지. 아유. 그래 내가 하잖아. 마음도 넓으시지. 네. 네. 세탁기가 있어도 할머니께서는 매일매일 빨랫감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빨고 계십니다. 꼭 저렇게 얼굴 한번 닦으시죠. 땀으로 젖은 얼굴을 곱게 닦는 것도 잊지 않으시고요. 청소며 빨래며 이제는 자식들에 맡기고 좀 편하게 쉬셔도 좋으련만 할머니께서 하루도 일감에 손에서 놓친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인지 건강하게 101세 여름을 보내고 계신데요. 자, 바깥은 이렇게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조금 덥긴 해도 빨래를 말리는 데는 더 좋고 좋은 날씨죠. 그럼요. 네, 청소에 빨래 피곤할 법도 한데 할머니 기침 기색도 없으시고 볕이 잘 드는 곳에 빨래까지 적적 넣으십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하면 할머니의 아침이 또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이제 점심 때인 거예요. 네, 한참 한숨을 돌릴 틈도 없이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이불을 가져오라고 하시는데요. 어휴. 이불 호청을 또 새로 바꾸실 생각이십니다. 더위에. 네. 그냥 자기 거는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해. 본인 거는 반성해야 되겠어요. 뭐, 거의 100년간 이 바느질을 해오신 할머니신데요. 이제 달인 수준이 되셨지만 무심한 세월 탓에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 있죠. 이 바느귀에 실을 끼우는 일입니다. 침을 묻혀보시고 자, 발과 바늘과 실에 온도실을 집중하시는데 어떨까요? 실이 좀 굽죠? 예,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저렇게 못하는데. 키. 키차. 그리고 한 날 아들한테 끼워달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못 끼운 게 당신이 받아가야 다시 끼우되 끼워놓고는 좋다 하더라고. 내가 끼웠다 이거는. 지금은 눈이 많이 나빠진 탓에 이불 호청에 꿰매는 일이 예전 같지 않으신데요. 그래도 이 바느질은 할머니가 여전히 또 제일 자신 있게 해낼 수 있는 일 중 하나라고 하십니다. 쓱쓱하시네요. 감으로 하는 거죠. 수많은 옷과 이불을 꿰매면서 이 바느질에 익숙해진 것처럼 할머니는 평생 온갖 집안일을 익히고 또 반복해 오셨습니다. 자, 지금은 이 고생했던 일도 또 힘들었던 일도 추억의 한 조각으로 남아 있는데요. 13살이시죠? 13살이요? 신우 둘, 시동생. 신우 둘에 시동생 하나. 막내 시동생을 어버 키웠대요. 어버서 키웠대요. 온게 7살이 되대요. 막내 시동생이. 고생 많이 하셨네. 고생만. 나무도 했대고 시집 온게 때거리도 없어. 10월달에. 먹을 게 없다는 말씀이죠? 먹을 것도 없죠. 13살 어린 나이에 홀례를 치른 이점춘 할머니. 날마다 밭을 메고 소를 먹이며 삼남이녀를 낳아 길렀습니다. 고생하며 일한 세월 속에 그 시절 소녀의 모습은 어느덧 사라지고 없지만 마음만은 그때처럼 때묻지 않고 순박하기만 합니다. 시집 온 뒤 거의 90년간 일을 해온 어르신. 자녀들이 아무리 말려도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일거리를 찾아다니시는데요. 지팡이에 좀 이 보행기 보이십니까? 보행기만 있으면 어디든
다니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포대자루까지 함께 챙기시는데요.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갈관.